독일의 신학자 디트리히 본 회퍼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값싼 은혜가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원수다. 우리는 값비싼 은혜를 위해 싸워야 한다. 여러분, 값싼 은혜라는 건 무엇을 얘기할까요? 그저 한번 교회 출입했다라고 해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마음껏 세상을 살아도 된다. 값싼 은혜입니다. 교회 나오면 부자 되고, 교회 나오면 복받고, 교회 나오면 질병이 치유되고, 이것만 바라보고 교회를 출입하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교회, 값싼 은혜입니다. 내가 이만큼 하나님을 섬겼으니 하나님도 마땅히 나에게 복을 주셔야 마땅하다. 값싼 은혜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는 교회 자기 덩치를 불리고 목사가 이름이 세상에 드러나야 된다. 값싼 은혜입니다. 값싼 은혜. 왜 지금 교회가 풍전등화 같은 이 위기를 맞고 있을까요? 왜 세상으로부터 온갖 비판과 혐오의 대상이 되어가고 있을까요? 이 값싼 은혜에 취해서 자기 영이 죽어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나는 천국 백성이라고 스스로 자위하는 이 땅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과 일부 그릇된 교회 지도자들이 지금 이 땅의 교회들을,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을, 기독교를 이렇게 수치스러운 지경으로 몰아간 것 아닐까요? 예수님은 함께 당신이 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가자고 요청하십니다. 누룩처럼 겨자씨처럼 자기 몸을 희생해서 세상에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자고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할 복음의 길임에도 불구하고 값싼 은혜에 취해서 마치 오늘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했던 것처럼, 예수님 나는 유대인이니까, 율법을 잘 지켰으니까,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나 천국 백성 맞지요? 이런 어리석은 질문이나 던지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이 땅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이 아닌지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